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하지 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고독한 여행가, 저 혼자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목적지는 바로 가평. 도착했습니다. 66km를 달려서 도착했어요. 제가 오늘 온 곳은 이름 뭐였지? 메송드 파티오 펜션에 왔어요.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나밖에 없어. 짠. 근데 제가 그 마트에 장을 안 봐와서 가평 터미널에 다시 가서 장을 봐오려고요. Please don't leave just yet, oh Susan.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구독자분을 뵀어요. 구독자분들이 오늘 같은 숙소에 묵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입구로 들어오면 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우와 짱났죠 여러분. 거실입니다. 거실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수영장, 그리고 2층도 있어요. 올라가 볼게요. 짠. 너무 괜찮죠 여러분. 완전 모던한 게 딱 제 스타일이어서 여기로 예약을 했어요. 가격이 할인 쿠폰 막 쓰고 해서 11만원? 12만원? 네, 그 정도에 왔습니다. 와, 날이 더워지면 수영을 못하니까 저도 수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 약간 낯이 가려가지고 굉장히 낯가리는데 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옛날에 사둔 비키니를 갖고 왔습니다. Go! 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여러분 지독하게 고독해요. 아유 머리가. 할 게 없네요 혼자 오니까. 뭐하지 이제? 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났거든요. 이따가 7시에 숯불 불 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혼자 할 건 다 해. Yeah, old boyfriends kind of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수영을 다 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수영이었어요.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제 혼자 놀러 왔다고 올리니까 친구들이 컨셉 아니고 진짜로? 진짜 혼자 갔어? 왜? 왜 갔어? 다들 이런 반응. 막 미쳤다고 막 저한테. 이런 반응?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짠! 목살, 고구마, 버섯, 밥, 참소스. 이거는 집에서 트러플 소금을 갖고 왔어요. 고기에다가 트러플 소금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세요. 근데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 라면도 사왔어요. 근데 진짜 놀란 게 고구마 두 개 얼마인 줄 아세요? 3,550원. 와, 두 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예. 호일 조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감사합니다. 호일 쓰면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요. 아, 네. 예, 또 약하면 이렇게 하시고. 오, 네. 아, 불은 충분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있어요. 다른 거밖에 없어. 고구마 딱 두 개만 구울 거라서. 약간 애매하게 뜯겨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호일 득템. 호일을 주신, 호일을 베푸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껄껄껄. 어? 고양이다. 야옹! 너 진짜 예쁘다. 완전 귀여워. 호박 고구마. 집에서 맥주를 갖고 왔습니다. 독약은 로제. 이게 어떻게 따는 거지? 따는 법을 모르겠어. 제가 그럴 줄 알고 아까 마트에서 이슬 토톡을 하나 사 갖고 왔죠.
짠. 와, 아, 진짜 맛있어. 제가 펜션을 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서 펜션을 오고 싶었어요. 응? 숯불에서 구워 먹는 고기랑 가스레인지에서 구워 먹는 고기랑 맛이 달라. 엄청 조촐한 식탁. 오묘하게 탄 맛이랑 퍽퍽한 살, 기름에다가 트러플 소금을 탁! 짠! 책 요즘 브이로그. 오늘 제가 혼자 여행을 온 이유는 제가 원래 맨날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오늘도 한 4일 만에 외출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굉장히 센치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명 실화? 이슬톡톡 하나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먹고 지금 반밖에 안 먹었어. 아, 뜨거. 집에서는 아무리 구워도 이 맛이 안 나, 이 맛이. 존나 대구리. 바로 이거지, 이거야. 뜨거. 그대를 위한 호박호 우마 오예시. 맞아.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잔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까 라면이 먹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이고 새벽 5시. 아침 산책. 여러분, 제가 까마귀 성대모사 할 수 있거든요. 저 소리 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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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일본 까마귀랑 그 가평에 있는 까마귀랑 약간 우는 소리가 달라요. 일본은 악! 악! 이런데 가평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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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꾸꾸! Stars up above me, stars in my eyes, fire below me, started out of my spaceship, tear through the sky and land. Leave regrets and wishes and hopes and dancing. 저는 펜션 청소를 하고 이제 회식을 했어요. 여기 근처에 계곡이 있길래 계곡에 가서 좀 놀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곡 물이 다 말랐어요. 얕아가지고. 방금 거기가 너무 물이 얕아서 제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와, 근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찾던 그 계곡이에요.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 melody. It's 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ords to know. 완전 힐링이다, 힐링. 이제 물놀이를 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갑니다. 해역국 바람이 이렇게 와서 막국수. 야들야들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앙버터 크루아상이랑 아이스 아메리케아노. 밖에 보시면 이렇게 리버뷰.
3층, 4층이 이제 리버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영상 찍으려고 위로 올라왔는데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겁나 더워요, 여러분. 네, 사진 띄워드릴게요. 사진은 아, 시원해, 상큼해. 현실은 아, 더워. 뷰티 gotten used to your scent. I'm certain you have had enough.